네, 안녕하세요. 쇼미더팀의 송지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뉴엑스에서 나왔어요. 인이어 시스템이 출시가 됐네요. 2023년 새로운 모델입니다. 얘는 간섭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대역폭도 굉장히 높은 뉴엑스 B7 PSM 모델이에요. 5.8GHz의 이제 신호를 잡아가지고 보통 2.4kHz는 와이파이도 다 2.4kHz가 많고 다른 와이파이들도 마찬가지로 간섭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5.8GHz라서 간섭이 진짜 없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체가 지금 충전기라서 이렇게 그냥 네, 자석같이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예, 간단하게 되어 있고 여기 잭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껴놨습니다. 여기 따로 이제 총알잭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거를 따로 이제 껴놨습니다. 네, 오, 이거 되게, 되게 좋네요. 얘가 이제 클립 부분이 기타에서 제가 헤드폰으로 연결해가지고 수신을 할 거고요. 이쪽이 이제 모니터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서 송신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오, 진짜?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모니터를 계속 키워달라고 하면 다른 것도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 소리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들리기 때문에 전 지금 인이어 모니터 이어플러그가 없어서 지금 헤드폰으로 듣고 있는데 보통 이어플러그로 하면 이제 뒤쪽으로 연결을 해서 잘 안 들리게 자기 거 인이어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타도 그런데 이제 보컬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와 이걸 이렇게 한다고? 진짜 클리어하게 들려요. 진짜 엄밀히 말하면 잡음까지도 다 들리는 상황이에요. 네, 와 이런 식으로 와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하다. 가격대 판매가가 30만 원이 좀 넘어가는데 기분 좋은 가격으로 2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제가 뉴엑스 와이어리스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얘를 같이 구매하면 진짜 무대 위에서 진짜 완전 최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30m까지 방해가 없는 간섭 없는 상황에서 30m까지 이게 송수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는요. 2m 이 송신기와 수신기의 거리가 2m 정도에서 이제 가장 좋은 시그널을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와 그리고 여기 볼륨 컨트롤도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인이어 사운드 볼륨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네 여기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와. 되게 좋네요. 그냥 진짜 간단해요. 이렇게 작고 와 진짜 간단해요.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이것도 사고 싶어. 뉴엑스 난리 났네요. 와 뉴엑스에서 나온 인이어 시스템 뉴엑스 B7 PSM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